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 뭐 결과적으로 숫자로는 마이너스 0.8%입니다만, 차트 캔들로는 빨간색이에요. 이게 결국 뭐예요? 개파락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반등해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일단 우리가 요뭐 44,000원 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요 박스 하나랑 그리고 요렇게 박스 만들어 놓고 추가 상승 보였던 구간, 이렇게 구간을 A 구간, B 구간, C 구간으로 나눠 놨었어요. 그죠? 나눠 놨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B 구간에서 움직이는 거는 의미 없다. 의미 없다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굉장히 어떻다?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케이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일단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뭘 봤어요? 추세를 봤었죠. 그래서 추세를 봤을 때 요렇게 이어지는 추세를 봤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 주고 있었던 추세고 깨고 회복 못 해주고 다시 내려와서 재돌파 시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재돌파를 못하고 밑으로 밀렸단 말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요렇게 추세를 하나 보고 그러면 다시 밑에서 받쳐주는 추세를 하나 더 보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이 추세를 회복을 못했네, 회복을 못했네, 회복을 못했네 해도 더 이상 밑에서 깨지지 않는 추세가 하나 더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하나 더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요구간을 봐야 돼요. 요 추세. 그럼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원했던 추세는 사실 이 구간을 올려 태워서, 뭐 못해도 요 위에서는 이렇게 놀아주는 게 제일 좋았는데, 어쨌든 간에 불가피하게 깨졌단 말이죠? 불가피하게 깨졌고, 상승 반등을 못했던 그 구간을 다시 한번 추세로 작은 한 달짜리 파동을 만들어 준 겁니다. 결국 이거죠. 요 추세 안으로 다시 요렇게 들어가는 얼마 6만 원 구간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추세를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대충 6만 원 구간이죠. 결국 우리 요렇게 좀 수렴을 기다렸는데 결국 요렇게 밑으로 계속 깼단 말이죠. 요렇게 그러면은 아 오케이 너가 더 이상 한 번은 깨졌지만 추가적으로 안 깨질 수 있는 구간을 한번 봐야겠다 해서 만들어 주시되 요 구간도 한번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큰 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네. 큰 틀에서 A 구간, B 구간, 그리고 C 구간, A 구간, B 구간, C 구간으로 보는 게 맞고 A 구간으로 왔을 때는 사실 뭐예요? 결국 여기는 여기는 매집 구간이에요. 매집했었던 구간. 1년 정도 매집했었던 구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 태워서, 여기서 시세를 끝낼, 만약에 여기서 시세를 끝낼 거였으면 이렇게 끝냈겠죠? 이렇게. 만약에 매집한 다음에 한번 레벨업 시켜서 여기서 끝낼 거였으면 이렇게 끝냈겠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들어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기는 매집 구간인 거 알겠어. A 구간은 매집 구간인 거 알겠어. 근데 나는 B 구간도 매집 구간인지 아닌지는 잘 몰랐는데,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거 보니 얘네들은 못해도 6만 원 위에서 물량을 정리하려고 했던 애들이구나. 그럼 6만 원 위에서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놈들이 굳이 어디? 굳이 요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할까요? 이유가 없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주식을 3만 원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내 자력의 힘을 가지고 6만 원, 7만 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5만 원이에요. 난 6만 원, 7만 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지금 5만 원. 여러분들 여기다 파실래요? 여기다 파실래요? 내가 3만 원에 갖고 있는 주가를 5만 원에 파시겠어요? 6만 원, 7만 원에 파시겠어요? 당연히 여기다 팔겠죠. 지금 구간은 파는 구간이다 아니다? 파는 구간 아니에요, 지금. 액션이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A 구간, B 구간, C 구간 나눠놓고 B 구간에서는 액션이 없는 구간이에요. 밑에서는 약세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거래 안 터지잖아요. 그리고 B 구간 넘었을 때 거래 터지고 C 구간에서 명확하게 터트리죠. 여기서 우리는 현재로서 볼수 있는 6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는 뭐예요? 6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는 물량을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해도 누가 뭐를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거는 네, 물량을 정리해도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다.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주가를 6만원, 7만원, 8만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인데 5만원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할 이유가 있다 없다? 별로 없다. 네, 그렇게 원리적인 측면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분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주가가 올라갔다 빠졌다 추세가 깨졌다 지지구간에 깨졌다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격 구간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원리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주가를 움직이는 친구들이 다 있다 없다? 다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과연 물량을 정리해도 수지타산이 맞는 구간인지 아닌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은 사실 도출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은 도출이 되기 때문에 너무 머리 싸매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 있다 없다? 머리 싸매면서 고민을 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만 딱 집중을 해서 보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누구야? 바이오니아는 바이오니아 대로 제가 꾸준히 분석해 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보시면 이렇게 채널 링크 있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바이오니아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인 종목 분석뿐만 아니라 주도주 매매까지 같이 진행해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